제가 이휘재 씨한테 그런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휘재 씨는 약간 그 우리가 흔히 보는 강아지로 치면 우리 김성주 씨는 유럽 황실에서 키우는 그런 그 혈통 있는 되게 비싼 개들 있잖아요. 그런 개 같고 우리 아니 말이 좀 이상한데 강아지 같고 개 밖에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굳이 네. 표현을 하자면 친근하게 표현을 혈통 있는 강아지 같고 이휘재 씨는 그냥 이렇게 얘가 뭔지 모르겠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강아지 같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유는 혈통이 있는 강아지라서 이미 다 훈련이 되어 있어요. 제가 맞춰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 이휘재 씨는 낯도 많이 가리고 예, 좀 정신이 없는 듯하지만 한번 이렇게 호흡이 맞으면 그냥 그 충성심 의리로 가는 그런 강아지, 친근한 강아지인 것 같아서 그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이휘재 씨는 뭐랄까 장난기가 아무래도 저와 비슷한 면이 있어서 편안한 점이 있었고 김성주 씨는 제가 할 수 없는 그 정리를 잡고 가야 되는 부분을 아주 너무나 깔끔하게 완벽하게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의지가 되는 진행자인 것 같아요. 김성주 씨는. 네.